네, 시간이 되어서 제3회 세종 국방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김흥규입니다.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주제는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건데, 군사 안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사회를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최 측에서 저를 뭘 믿고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맡겨주셨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 발표하실 두 분은 우리 모든 분들이 다잘 아시는 아주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이 분야 전문가이자 지성이십니다. 우선 그 김정석 전 국방부 기조실장이셨고 현재 세종연구소 부소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셨고, 그 다음에 외교부 정책기획관이셨고, 그래서 문무를 다 겸비한 이제 그 국방부에서도 일했고, 외교부에서도 일했고, 현재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뭐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셔서, 두 분은 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캠프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계셔서 오늘 지금 이 토론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라고, 그리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님께서 한 말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오늘 국방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에 마이크가 별로 협조를 안 하네. 이미 뭐 많은 저기 안 좋은 모양이야. 다리가 무슨? 이번 논란이 이미 되고 있는 것들 아실 거예요. 그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북한은 뭐 현실적으로 핵을 가진 것으로 봐야 되고, 또 다양한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고, 근데 우리는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죠. 그래서 만일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에, 그럼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나서 반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연구소가 하는 일은 이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희는 뭐 어느 한 편의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고 솔직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저희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이 차기 정부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슬기로운 판단을 할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조언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그래도 처음 모두의 얘기를 조금 시작할까 합니다. 아마 이그 토론을 좀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그래도 비판적인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안보와 책임지는 국방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자적인 한국형 삼축 체계의 조기 구축해서 북핵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국방 개혁 및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방위 산업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거의 5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 군사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과연 생각할까? 저는 5년 전에 비해 현재 더 군사 안보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군사적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 안보에 대한 확신도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책임진다는 느낌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이제 그 치열한 대통령의 그 직함을 이제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그 경쟁 중인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난 2021년 8월 22일 날에 대전환 시대의 통일 외교 구상이란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종합적인 외교 안보 정책 구상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존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국방 군사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최근 대선 토론에서 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경항모와 핵 잠수함 추진 지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당장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해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김정섭 부수장께서 지금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심도 깊은 이 얘기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아마 질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난 9월과 11월에 각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당당한 외교 정책과 금년 1월 24일 날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표제의 외교 안보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월 8일에는 미국의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바도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의 내용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확장 억제 역량을 강화하고 과거에는 전술 핵배치와 공유를 얘기한 바가 있는데 최근 1월 달에 발표에서는 이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첨단 과학기술 강군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배치를 하고 필요시에는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필요시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오늘의 아주 주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된 논란이나 선제 타격론 같은 이런 발언을 놓고 볼 때 적어도 북핵 미사일에 대한 해법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들이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한국형 아이언돔의 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타성적이고 비과학적이지 않는가 하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오늘 아마 윤석열 후보의 그 캠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신범철 박사님께서 이와 관련해서도 발표 중에 대단히 중요한 설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계신 청중들께서 또 관련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아마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 최고의 이 분야 전문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두 분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의 그 안보 국방 상황에서 오늘 이 회의가 대단히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순서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께서 먼저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께서 발제하시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각각에게 20분 정도 혹은 맥시멈 25분까지 이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러면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정섭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북핵 위기가 처음 이제 나타난 게 1993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요.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핵을 어떻게 억제할 거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이해 수준이 그렇게 깊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차분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범철 박사님은 이제 뭐 저랑 오랜 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관계라서 사실 오늘 입장은 다르지만 좀 편안하게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 박사님이나 저나 사실은 좀 캠프에 몸담고는 있지만 먼저 말씀드릴 건 오늘 이 제가 하는 내용은 뭐 캠프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한다거나 뭐 상대 입장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소신이나 의견이 섞여 있고요. 자유롭게 좀 학술 토의로 좀 생각하고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최근 논란이 된 것 이제 선제 타격부터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이제 그 발제문에 보시면 그 박스에 이제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 공격을 한다는 징후가 명확하면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의 군사 전략이라는 건 평시엔 억제하고 사후 반격이란 이런 기존의 군사 전략은 재래식 위협에는 적실할지 몰라도 지금 핵을 가진 북한에는 더 이상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제 타격 의지까지 평시에 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그리고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선제 타격을 주장하시는 쪽에서 나오는 논리인데요. 사실 언뜻 보면 언뜻 들으면 사실은 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좀 우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좀 문제를 삼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징후 판단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연 그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명확하다면 그건 기다릴 수 없다.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된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핵 사용 징후가 명확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제 타격이 얘기될 정도면은 벌써 상당히 위기가 올라갔을 때겠죠. 뭐 국지적인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만반의 군사 대비 태세를 높일 것이고요. 또 억제 차원에서 어떤 군사적인 조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태세를 갖출 텐데 그게 이제 위성 사진이나 뭘 통해서든 우리가 발사징후로 보일 수는 있지만 과연 북한이 그것을 결심했는지는 끝까지 알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발사징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예를 들어서 뭐 공해상으로 한번 그 무력 시위 차원에서 이제 미사를 발사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남한 영토를 향해서 정말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결심한 건지 그거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죠. 사실 지금 최근에 뭐 북한이 또 집중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뭐 오늘 합참에서도 이렇게 계시지만 그런 징후들을 평시에 감지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감지해도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한 사거리로 날아갈지를 사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핵탄두가 장착됐는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됐는지도 알 수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 발사 징후가 명확하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 명확하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결국엔 우리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히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오판이라면은 북한이 핵 사용을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그 핵전쟁을 우리 스스로 촉발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좋다. 오판의 위험이 있어도 그런 것은 감수해야지 어떻게 핵이 우리한테 날아올 징후가 그래도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건 무력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그 징후가 보이는 해당 표적은 우리가 정밀 타격해서 무력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력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벌써 뭐 핵무기 50개에서 100기 뭐 그 사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요. 그 핵탄두를 실어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이 뭐 800기 이상, 또 이동형 발사대 200기 이상,
거기다 이제 수중에서 발사한 SLB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 억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소위 북한이 이미 제2경 능력, 세컨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를 이미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서 일부는 무력화하지만 나머지 생존한 북한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그야말로 이제 핵보복을 하게 되겠죠. 그 가능성은 아주 농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입장에선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선제 타격을 하면 그것이 어떤 제한된 그냥 정밀 타격에 그칠 건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대북 공격의 어떤 전조인지 그걸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뭐 보복에 나서겠죠. 군사 행동에 나서겠죠.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좋다. 우리가 핵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한다는 결정을 의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위적 조치로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 이 말은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위적 조치 이후의 상황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면 핵을 막고 나서 시작하란 말이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이후에까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고뇌에 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좋다, 뭐 그런 위기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어쨌든 간에 평시에 이런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천명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선제 타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또 교리로 채택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건지 아니면 압박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후자 압박 효과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참수작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북한이 핵 사용을 자제시키기보다는 유사시에는 빨리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내가 내 핵이 무력화되기 전에 그래도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핵 억제 이론에서 use it or lose it 딜레마라고 보통 합니다. 사용할 거냐, 무력화될 거냐. 무력화되기 전에 먼저 사용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압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제 타격을 강조할수록 소위 핵 지휘 통제에서 위명으로 전환할 압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이 핵 사용에 대한 어떤 중앙 집권적인 통제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겠지만 이게 위기가 고조되고 굉장히 선제 타격이나 이런 것이 논의되는 그런 위험성이 고조되면 당연히 현장 지휘관에게 발사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압박으로 당연히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이 현장 지휘관에 위임되면 될수록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핵사용이나 뭐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핵사용 문턱이 우리의 선제 타격 그런 교리로 인해서 더 낮아지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억제해야 된다, 우리 의지를 천명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거는 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상 사후 응징 보복이어야지만 그것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행동을 하기도 전에 징후만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응징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떤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하지 못하고 남북 모두 서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것이 좀 비화될 수가 있겠다. 이걸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제 타격 관련돼서는 사실 이런 능력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 전면전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능력이라는 건 결국엔 신속하게 정밀 타격해서 핵심 표적을 무력화시키는 능력, 이런 능력은 우리가 가지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교리로 채택해서 평상시부터 강조하고 위기의 시기에도 그걸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고 군사적으로 성공 가능성 이런 것도 낮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요즘 쟁점이 되는 것이 이제 사드 추가 배치죠. 이것도 이제 그 주장하는 쪽에서의 논리를 제가 간단히 먼저 소개드리면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사거리가 200km이기 때문에 요격 우리 수도권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 근접해서 배치를 추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2천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직접 우리가 구매 한국권이 구매해서 한 1조 5천억이 든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그렇게 적합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논리가 수도권 방어인데요. 근데 사실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여기 단거리 미사일 중에 40km, 그러니까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최저 고도가 40km거든요. 그 이상을 요격할 수 있는데 그 40km 미만으로 북한은 그 미만으로 얼마든지 저각으로 해서 수도권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1월에 발사된 KN-23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km였습니다. 최고 고도가. 그거는 그러니까 사드로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요격이 안 되는 겁니다. 뭐 KN-23만 뿐만이 아니라 스커드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를 40km 이상으로 날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비정상적으로 막 고각으로 발사해서 수도권을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약간 그런 논리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왜 애초에 2016년에 사드 처음에 배치할 때 왜 저 멀리 성주에다 갖다 놨습니까? 수도권의 2천만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쪽에 갖다 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때 이미 그 배치할 때 성주 기지로 배치를 결정하면서 당시에 이제 국방 담당 핵심 담당자가 저희 보고서에도 여기 좀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분명히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가 발사될 경우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시간이 짧아서 사드로는 요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가 낮다는 거거든요. 우리 국방백서 2016년 국방백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과 200km 떨어진 성주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 방어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 방어에 애초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체계 때문에 저 멀리 갖다 놓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그렇다면은 그럼 상층 방어는 안 하겠다는 거냐? 사드가 40km의 상층 방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나 천궁2 같은 경우에는 하층 방어 체계라고 해서 40km 미만을 하는 건데 그럼 상층 방어 체계는 안 갖출 거냐? 갖춰야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연구 개발해서 지금 곧 연구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계획되는 LSM이지 않습니까? 사드와 마찬가지로 40km 이상 상층 방어 체계입니다. 그 LSM은 이제 2024년이면 개발을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전력화가 진행될 텐데요. 지금 이제 사드를 빨리 구매해야 된다고 하는 쪽은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공백이 발생하니까 사드를 빨리 들어와야 된다.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좀 확인해 봤는데요. 사드를 구매한다는 결정을 설사 하더라도 LSM보다 더 빨리 될 수 없을 겁니다. 뭐 2~3년도 말씀 사드 2~3년 만에 배치 그거는 그럼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소요도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뭐 신속하게 이제 차기 정부 들어서서 소요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뭐 개념 연구해야죠. 사타 받아야죠. 그다음에 예산 반영시켜야죠.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구매 요청해 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생산에 들어가야죠.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다음 정부 때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수도권 방어에도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사드 아닌 또 우리 상층 방어 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LSM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우리 방산 업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LSM 개발에 벌써 1조 1천억 원 지금 넘게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이제 개발 완료되면 이제 양산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하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연구 개발 능력 이런 또 방산업체 능력을 키워와가지고 이제 결실을 보고 있는 때거든요. 지금 천궁2도 UAE랑 4조 원대 지금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죠. 그런데 만약에 1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사드를 구매하게 되면
당연히 이 미사일 방어 관련된 우리 연구개발과 방산업체는 위축이 될 겁니다. 1조 5천억이라는 돈, 우리가 뭐 국방비를 다 미사일 방어에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업체에 들어가야 될 이런 예산을 사드 구매 쪽으로 가면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또 하나 이제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우리가 차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어떤 미사일이 나올 때마다 아, 우리 상공이 뚫렸다, 뭐 속수무책이다, 자꾸 이제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면은요, 미사일 방어는 효용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용은 뭐냐?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공격자로 하여금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안겨주죠. 그죠? 내가 미사일 발사했는데 이게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억제 효과, 이거는 이제 응징 억제가 아니라 거부적 억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반격 작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런 대중의 두려움을 완화하고 또 이제 동맹국 입장에서는 어떤 디커플링, 이런 두려움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용은 있는 건 분명한데 여기 근본적인 군사적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진 미사일이 지금 이게 뭐 수십 개 이 정도가 아니라 수백 개, 뭐 거의 천 개에 달하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뭐 KN-23 같은 경우에 풀업 이동하고 여러 가지 요격을 회피하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가 또 이제 SLBM, 수중에서 기습 발사하는 것,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건 이제 계속해서 더 발전되면 더욱더 미사일 방어로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는 것은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우리 종심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뭐 북한이 섞어 쏘기죠 말하자면 뭐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방사포 이런 걸 섞어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요격 미사일을 뭐 일찍 소진시키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란시키게 하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미사일 방어라는 게 방어자에게 불리한 군비 경쟁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격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소요가 돈이 들어갑니다. 최소 1대 3, 3배 이상. 근데 이거 한반도에서는 미소 냉전 때보다 훨씬 더 심하죠. 이 종심이 짧아가지고 공격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만드는 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뭐 불과 5, 6분 만에 탐지 추적해서 요격하는 이런 시스템 갖추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뭐 수조 원을 들여서 하나의 시스템 구축해도 북한은 그것을 뚫기 위해서 공격 미사일 수량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뭐 섞어 쏘기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비용 들었는데 북한은 적은 비용으로 또 돌파하고 또 더 많은 비용 우리 또 구축해야 되고 이게 이제 끊임없는 군비 경쟁인데 우리한테 불리한 군비 경쟁. 이미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사실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사드 추가 배치 논란도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사일 방어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핵심 자산, 고가치 핵심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립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걸 잘 설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겠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다른 핵 억제 기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지 뭐 미사일 방어 만능주의 또는 여기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강박관념 이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 쟁점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한번 우리 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근원적인 한번 문제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불거진 이 사드 뭐 추가 배치나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지금 핵 전략에 내재된 어떤 근원적 딜레마를 사실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핵 전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핵은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억제죠. 근데 만약에 사용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그 목표 간에 긴장과 좀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좀 설명드리면 이게 억제가 중요하겠죠. 핵은 그냥 뭐 일단 절대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억제 측면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방어가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응징 억제, 동포의 균형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거기 응징 보복이 충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한 제2기억 능력입니다. 그것을 쌍방이 모두 갖추고 있으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공멸한다는 생각 없는 다음에야 공포의 균형이 갖춰진 다음에는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인 어떤 그 계산이겠죠.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억제 이론에서는 어떤 그 대가치 공격이라 그래서 대도시에 대해서 어떤 대량으로 보복하는 그런 전략을 갖게 된다. 한꺼번에 쏟아붓는다는 거죠. 옛날 냉전 때 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그 뭐 소련 인구의 20% 또는 산업시설의 30%를 무력화했을 정도로 미국의 핵 미사일 능력을 가지면 소련은 분명히 억제될 거다. 그 정도까지만 가지면 더 이상 가질 필요도 없다, 미국이. 예. 많이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게 아니라 상대한테 상대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줄 수 있을 정도가 충분하면 상대는 핵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 말한 공포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더 이상의 이제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 굉장히 사실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탄탄합니다. 근데 그 약점이 뭐냐면 그래도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매드 논리인데요. 상호 확증 파괴. 이게 좀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대량 학살을 전제로 대량 학살을 위협하면서 유지되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권이 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냉전 때 소련이 서유럽을 공격할 때 그 아이젠하워 정부에서는 대량 보복 전략을 채택했거든요. 소련에 대해서 핵 전략을 이제 쏟아붓는다. 근데 과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미국 대통령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겠는가? 모스크바를 대량 보복하면은 당연히 워싱턴이나 뉴욕도 보복을 당할 텐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손발이 묶인다는 겁니다. 항복할 건지 아니면은 다 같이 공멸할 건지 이렇게 양자택일에 몰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억제 논리에 충실했을 경우에 어떤 그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근데 반대로 자 그러면은 선택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제 억제가 깨졌을 때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워파이팅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대도시에다가 막 대량으로 갔다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군사 표적, 그러니까 핵 능력에 대해 정밀 타격하는 제한적으로 이제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의 전술적 사용, 정밀 타격.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핵전쟁이 만약에 발발한다면 핵전쟁도 승리를 해야 된다. Think about unthinkable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논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핵을 일단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저위력 전술핵 무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핵무기 사용이 통제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제2경 능력을 훼손하죠, 상대방에. 왜냐하면 정밀 타격해서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의 핵 능력이 계속 훼손되기 때문에 이럴 바야 나도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을 느끼고 또 끊임없이 상대보다 더 핵 능력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군비 경쟁의 압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제에 역점을 두면 억제가 깨졌을 때 취약해지고 반대로 억제 실패 염두에 두고 어떤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딜레마가 미소 냉전 때 핵전략의 핵심 주제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좀 이해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많이 없는데 조금만 우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게 아까 지금 확증 파괴 논리에서 하나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 1972년에 ABM 조약이라고 있죠. 미소 냉전 때, 닉슨 행정부 때 한 건데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사일 방어를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ABM 조약은 뭐냐면 미소가 그때 합의를 했어요. 그 미사일 방어를 전국에 걸쳐서 전 국토를 방어하는 그런 미사일 방어를 설계하지 말자. 대신 수도와 각각의 수도와 그다음에 ICBM 기지 한 군데 딱 두 곳만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자라고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오히려 상대방의 핵미사일에 이렇게 노출시켜 놓자는 걸 합의한 겁니다. 왜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자신의 응징 보복 능력이 훼손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사일 방어망을 이제 상대방이 구축하면 그것이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더 계속해서 또 증강시켜야 되는 부담으로 작용해서 계속해서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또 선제 타격의 어떤 유혹이나 두려움이 계속 늘어나고 그럴 바에야 아예 미사일 방어를 제한해서 서로의 응징 보복 능력을 계속 유지시켜 주자. 그러니까 공포의 균형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거 우리도 이제 이쯤에서는 좀 우리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럼 북핵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지금 우리 핵 WMD 대응책에 이전에 삼축제재라고 했죠.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응징 억제, 그다음 피해 최소화 개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대응이라고 하는 KMPR에는 이제 확증 보복, 여기 이제 전형적인 응징 억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 표적 타격, 옛날에 킬체인이라고 했던 거. 그다음 미사일 방어, 이건 이제 거부적 억제고 또 피해 최소화 전략의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현실의 정책은 사실 어떻게 양자택일은 될 수는 없겠죠. 이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할 텐데 그렇지만 이 각각의 선택지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정책 조합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북한에 뭐 핵 위협, 미사일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뭐 속수무책이다, 방어가 불가능하다, 선제 타격밖에 없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제 타격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능력은 갖추되 우리의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이건 신중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미사일 방어는 필요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중층 방어를 계속 갖춰 나가야죠. KM 이를 갖춰 나가야 되는데 다만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가치 자산 위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이렇게 설계를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장 사실은 좀 중시해야 될 것은 응징 억제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강조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충분한 우리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제가 사후 응징 억제 능력을 강조하면은 뭐를 사후에 하느냐 벌써 맞고 나면 끝나는데 자꾸 이렇게들 반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요. 사후 응징 억제라는 건 맞고라서 하겠다는 거라는 뜻보다는 사후 응징 능력을 확실하게 해주면 결코 북한이 사용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억제 이론이 언뜻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오해하기 쉽고 그런 이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참고문은 제가 그동안에 쭉 여기 이제 발표했던 건데 굳이 여기다 넣은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히 이번에 이런 뭐 대선 기간에 정치 쟁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제가 뭐 2015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부분 좀 같이 차분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시간이 약간 지나긴 했지만 우리 김정섭 저기 부소장께서는 그 저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저기 핵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제가 심각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 정부의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초기에 이제 제가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 저에게 많은 영감을 또 주신 분이라서 오랜만에 배움의 자리라서 저도 좀 들으려고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네, 우리 저기 신범철 그런 박사님께서 그러면 이제 한 20에서 25분 정도 네, 쓰시죠. 워낙 설명 잘해주셔서 저는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세종연구소하고 이상현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세종연구소가 참 좋은 연구소라는 건 제가 뭐 다른 연구소 홍보해드릴 건 아닌데 연구소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보면 우리 이상현 소장님도 그렇고 김정석 부소장님도 그렇고 진짜 각 분야의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세종연구소가 여전히 진짜 대한민국 탑 연구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이 뭐 국방은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사실 2014년 정도부터 세종포럼이라고 해서 바로 이 소머셋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게 감회가 좀 새로운데 한편으로는 슬퍼요. 7, 8년이나 지났는데 처음 시작한 지.
뭐 우리나라 안보는 늘 그대로인 것 같아. 한편으로 맨날 어려워. 제가 1995년에 국방연구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짬이 돼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게 한 98년 그쯤 됐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때마다 매년 뭐 연말 연초에 한반도 정세 평가하는데 매년 어려워. 뭐 최근 몇 년은 그런 보고서는 안 썼지만 여기 군에 계신 분들 제가 익숙하신 분들 여러분들 뵈서 정말 반가운데요. 그게 우리가 취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 오늘 논쟁도 그러한 맥락의 일환에서 건전한 토의다. 다만 이제 먼저 이것 말씀드리고 제 본론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 역시 뭐 무슨 캠프를 대표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기자님들 계시는데 어디 캠프에 누가 이렇게 쿼트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런 내용이면은 제가 오질 않았어요. 캠프의 공식 입장은요. 외교안보 정책본부의 검토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 개인은 그 입장을 그런 검토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김정석 부소장님의 요청을 받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차원에서 캠프에 제 발제문을 검토를 받고 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뭐 생각이 비슷하니까 이쪽 캠프에 있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취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 순수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에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사실은 문제가 안 됐어야지 정상이에요. 대선 과정에서. 왜냐? 우리가 하는 거잖아. 이거 우리가 안 했어요? 맨날 했던 거야. 지난 10년간 여기 계신 우리 모 장군님과 저쪽에 계신 예비역 장군님. 그것이 우리 제가 2009년 10년에 국방부에 근무했고 그 뒤로도 2017년까지 국방연구원에 근무했고 거기에 핵심 보직 다 맡았고 맨날 했던 일이 이 얘기예요. 이 일. 이게 우리의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대선에서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의 발단은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한 거죠. 윤석열 후보가 먼저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는 아니 북한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온다는데 한국의 미사일 방어를 어려운데 대안이 있냐? 그러니까 삼축체계 설명하다가 선제 타격 이야기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선 과정이다 보니까 상대 당에서 오 선제 타격 이거 자극하는 거 아니야? 좋은 거라고 캐치해서 언론에 띄운 거죠. 그래서 이슈가 강화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학자들 간에 또는 여기에 전문가들 간에 논의가 된 건데요. 우리 군에서 준비해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 할 거예요. 구체적인 항목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드 문제는요. 우선순위의 선택 문제예요. 뭐냐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돼서 우리가 미사일 방어도 하고 있잖아요. 그 미사일 방어를 갖다가 어떻게 중층적 방어망으로 구축할 것인가. 우리의 기존 계획에서는 우리 김 부서장님께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M쌤 다음에 L쌤으로 가자. 그리고 L쌤도 우리의 기술적 역량에 한계가 있어서 L쌤1은 뭐 2, 3년 내로 실전 배치하고 L쌤2가 사드 수준으로 개발되는 것 같아요. L쌤2는 2030년대 중반으로 하자.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핵능력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이 고도화되니까 우리가 사드 수준을 2030년대 중반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LCM2를 2030년대까지 기다리는 것은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드 재배치, 사드를 하나 추가 구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이것은 정책적 옵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도 뭐예요? 2016년에 사드 괴담이 횡행했고 그거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제기되니까 또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래서 문제지 이거요.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요. 북한의 증강된 핵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야 하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요. 제가 뭐 국방연구원에 오래 근무해 보면서 여기 뭐 저보다 더 군에 오래 계신 분들 계시지만 전쟁을 생각하면요.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사실은. 김정석 박사님께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전쟁이 그렇게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초장에 미국이 이라크전이나 걸프전 한 것처럼 북한 더
다 마비시켜 놓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북한이 전쟁을 결심하면은 재래식 전력으로 딸리니까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지역 점령하고 협상하자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에 우리 군이 모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가정을 세워놓고 그 가정에 맞는 우리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삼축체계가 나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용어를 바꿔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진행 과정에 있다. 그게 오늘의 우리의 국방력 건설의 어떻게 보면 핵심 프로세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제타격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선제타격은요, 선제타격만 준비하면은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야 돼. 이 삼축체계는요,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뭐냐? A, B, C. 징후가 발견돼서 이 징후 발견도요, 그냥 단순한 징후 아니죠. 지금 북한이 반거리 미사일 실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제타격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왜 안 해요?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는 진짜 핵전쟁을 유발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북한이 ICBM도 발사하고 그러다가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막 발생하고 북한이 뭐 서해의 특정한 도서를 점령하고 뭐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징후가 우리가 한 100개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징후에서 북한이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참고해 보세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름대로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을 통해서 파악한 것에서 푸틴이 침공할 것이라는 징후를 파악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냥 하루아침에 저기 미사일 쏜대요. 때려야 돼요. 이런 논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징후, 여러 징후들이 사용된 다음, 파악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적어도 핵무기가 사용될 거라면은 북한이 전면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거야 돼요. 아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절차에서 이거는 정말 핵미사일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쏘겠다 하는 그런 징후가 결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선제타격을 논의하겠죠. 이 과정을 단순화해서 보면은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과정은요, 여기 계신 이 군에 계셨던 수많은 분들이 자신이 20, 30년, 적어도 군에서 2스타, 3스타, 4스타가 되려면 30년 이상을 근무해요. 그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다 접합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안보 전문가들 20년, 30년 이상 박사받고 커리어를 쌓아온 분들이 다 종합해서 머리를 짜서 이거면은 지금 핵미사일 사용한답니다 할 때 그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선제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단순화되고 오해를 일으키고 하는 건데요. 선제타격은요, 저는 우리 군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제타격도 준비해야 되고 MD도 준비해야 되고 KMPR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요 무모하게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해서 선제타격하자고 할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되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건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 정권이든 똑같이 적용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것이 어떠한 조건에 있어야 되고 어떠한 징후에서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고 그것도 사실 지금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제가 2012년에서 11년, 12년은 청와대 위기관리실의 정책자문위원이었고 그때 만들어놓은 징후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요. 그냥 군사적 움직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북한 내부 상황, 북한과 그 지도부 상황.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종합해서 북한 상황을 판단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다 정밀하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감시 정찰 능력도 보강해야 되고 실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보강해야 되고 이거는요 어떤 정권이 되든 할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왜 최고 지도자가 이야기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보니까 이거는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특정 외신 기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킬체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면서 선제타격론을 보면요, 제 생각이나 김정섭 부상장님의 생각이나 같을 거예요. 여기는 그걸 먼저 강조하지 말자는 거고, 이쪽도 내부적으로는 준비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죠. 김정석 소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견이 있는 거는요, 현실에서 뭐 이렇게 명확한 그 징후 파악이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런 표현은 사실은 동일하지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군사 전장의 안개라고 얘기했죠. 클라우제비치가 지금 많은 감시 정찰 자산이 동원돼서 전장의 안개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한 거죠. 전략적 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중요한 거는요,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북한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감시 정찰 기능을 갖추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보다 빠른 속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죠. 현 단계에서는 우리의 현무 미사일이 될든 뭐 다른 미사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레이저 미사일 체계도, 레이저 체계도 필요하다면 갖춰 나가고, 이런 것은 우리의 군사 기획의 일부로 반드시 포함돼서 진행돼야 되고, 선제 타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제 타격,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이 하나로 맞물려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선제 타격만 잔뜩 얘기했네. 사드 추가 배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김정섭 박사님께서, 부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도권에 40km 이하로 날아오는 미사일 많겠죠. 근데 그거를 사드로 잡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패트리엇하고 MSM으로 잡아야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패트리엇과 MSM을 잘 갖추고 있으면 북한은 그대로 쏴요? 저국도로? 아니죠. 변칙기동을 하는 걸 쏘든지, 아니면 북한이 2016년, 17년에 많이 시험했듯이 고각발사를 하겠죠. 우리가 약해 있는 것.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방어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사드로서 커버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논의의 핵심은요, 사실은 이 사드 추가 배치 문제의 핵심은요, 뭐냐면은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나라 무기체계 개발해서 배치할 수 있는 게 최고 좋죠. 지금 SM 개발돼서 내후년이면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과연 개발돼서 그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그래도 2, 3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갖춰놓고 뭐 그다음에 SM2 해서 2030년대 중반까지 갖춰놓으면 사드 수준으로 갖춰놓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술로 한다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 몇 년? 2022년이잖아요. 북한의 핵 능력은 오늘로써 중단됩니까? 아니에요. 고도화돼요. 계속 고도화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공백을 막는 거로서 사드를 갖다가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옵션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중점이 돼야지, 우리가 SM으로 사드를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사드가 왜 사드고 SM이 왜 SM2를 개발해야 됩니까? SM1은요, 사드에 비해서 사양이 떨어져요. 이거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고 저기 전문가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일단 레이더부터 틀려. 알잖아요. 정밀도가 틀려요. 고도만 얘기하지만 수준이 다른 무기체계다. 그리고 2030년대에 우리가 계획대로 사드 수준의 SM2를 개발한다고 쳐요. 저는 개발할 수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기술력 믿어요. 그럼 사드는 2022년에 사드로서 업그레이드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도 또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은 이게 상호 보완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정책적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의 경제력으로는 사드 추가 구매 한기 정도는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면서 우리도 미사일 방어 튼튼히 할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각도라면은 이게 무리한 선택은 아니다. 지금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하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제가 딱 뭐 좀 그래도 지금 아직 20분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2, 3분을 더 쓸 수 있다면 뭐냐? 이 뭐 여기 저보다 더 뭐 군사 기획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항상 군사 기획을 할 때 북한의 역량과 우리의 역량을 비교하면서 전략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갖다가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사실 1990년대까지 제가 주니어였을 때까지는 뭐냐면은 북한의 양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우리가 어떻게 진로서 커버하는 문제였고 어느 순간 적어도 2000년대 초반에 그때도 국방연구원에서 발표는 약간 딸리는 것으로 발표를 했지만 전략균형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북한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 핵무기에 대한 전략균형은 지금 깨져있는 상황이고 한미동맹이 없다면 그 깨져있는 전략균형의 그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전략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계획만으로는 약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삼축체계를 조금 더 앞당기고 고도화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다가 필요하면 사드까지 추가 배치해서 올려놔야지 우리가 전략균형의 갭을 줄여놓는다. 물론 이 전략균형의 갭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좁힌다고 해서 전쟁이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사력을 기획할 때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대화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그 대화로 인해서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 이 점을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범철 박사님께서 아주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그 두 분이 정책 결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그 안보 군사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꼭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수기와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혹은 이런 전문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역할이 중요하고 대통령이 던진 얘기를 사실 밑에 관료나 참모들은 그걸 정당화시키는 역할들에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현실 속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지도자가 과연 자신이 한 얘기를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건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범철 박사님 같은 분을 참모로 두는 지도자는 행복할 겁니다.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신범철 박사님 같은 분을 옆에 두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한 얘기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함의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솔직한 심경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 주제 자체의 어떤 완결성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완결된 순간에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즉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있어서는 구멍이 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어디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무엇을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적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슈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투여했을 때 사실은 그 자체로는 완결적인 어떤 해답이 나올지라도 그 자체로는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을 일단 발표를 다 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사회자로서 일단 두 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다른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 규칙은 그렇습니다. 저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자신이 정말 던지고 싶은 질문만 딱 해주시기, 1분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내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선수들입니다. 대신 발표자도 3분 이내 저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제 규칙이고요. 일단 우리 그리고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너무 처음에 캠프 얘기를 해가지고 두 분이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두 분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의 입장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본인들이 지도자로 모시고자 하는 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님이나 윤석열 후보님 둘 다 다 국제정치나 외교안보, 군사 사실은 그렇게 밝지 않으십니다. 이해도 그렇게 높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께서 최근에 그 토론에서 핵미사일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맞으면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일단 맞고 나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드는 옆에서 칠 때는 못 쏜다. 뭐 이런 말씀, 대단히 선문답 같은 얘기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함의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중층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신범철 박사님께서 또 잘 그 배경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 사드 배치할 때 모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그 당연하죠. 뭐 국제 정치 현실, 그 다음에 이 사회과학 넓게는 거기에서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불확실하니까 대충 뭐 다 하자. 뭐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능성, 그 다음에 뭘 먼저 준비할 건가, 어떻게 자원 배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북한은 이제 구형의 스쿼드라든가 노동, KN-25는 이제 변칙 기동을 하지 않고 사실은 정상적인 탄도궤적으로 비행해서 요격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드라든가 기타 뭐 아까 말씀하신 패트리옷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KN-23이나 KN-24 화성 8형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등은 극초음속 비행 과정 속에서도 다이빙이라든가 풀업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설사 탐지한다 할지라도 비행 궤적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것을 타격하는 것은 사실은 요격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쿼드 ER이라든가 노동 KN-25 같은 경우에도 동시다발 즉 살보 런치라고 하죠. 이걸 수행하면 사실 요격이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의 사드 체계의 지금 추가 배치라든가 완결성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나치게 우리의 그 관심과 이 정력을 그 자체에다가 그것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한 좋은 어떤 그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원 오브 댐으로 치기에는 사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사실은 던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는 또 최근에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의 자체 기술과 역량으로 충분히 방어체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KMP가 이미 준비 중이고 방어체계도 충분히 유용하다라고 하셨고 LSM은 2, 3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서 유용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든다. 이거는 뭐 윤석열 측에서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여기는 요만큼 근데 그게 100% 그걸 과연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결코 보장할 수 없는데 이런 말씀을 사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뭐를 좀 알고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걸 다 감안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로서는 우리 많은 국민들로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 김정섭 부소장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핵심은 이런 방어체계 구축보다는 응징 억제 구축이 핵심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대단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 공포의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저는 대단히 그게 함의가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에서 딱 끝쳐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응징 억제 구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어떤 보관이 좀 있는지 물론 뭐 대비라고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건 사드라든가 뭐 그다음에 경항모 뭐 핵 잠수함 그다음 또 뭡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답인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한테도 동시에 또 던지는 질문이 사드가 우리의 주권 문제다라고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사드는 이미 패트리엇하고 연동시키는 작업을 미국이 그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s라는 계획에 따라서 이미 그 연동시키는 작업을 국내적으로 했고 2023년까지는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 미사일 방어 체계와 이걸 다 연동시키는 것을 완성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의 쓰리 노즈는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러면 한중 관계는 불을 보듯이 이제 뻔한 그 엄청난 그 문제들을 이야기할 텐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뭐 이것은 주권이 아니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같이 하실 말씀 있으면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질문은 길지만 3분 이내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그 사이에 질문을 준비하셔서 1분 안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3분 이내로 항상. 네. 우리 김정덕.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 우리 북핵 억제 전략의 어떤 중심은 응징 억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미사일 방어는 그러면은 경시하고 이걸 선택해야 되는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미사일 방어를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조기 구축해야 됩니다. 중층 방어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 거부적 억제 능력을 갖춰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칫 우리 생각이나 논의가 이렇게 완벽하게 막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좀 그쳐져 있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징 억제가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게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키워가면 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드리고요. 그 응징 억제라는 게 뭐냐. 북한은 핵을 가졌는데 우리가 비핵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핵은 핵으로만 대응해야 되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수년 전부터 첨단 재래식 억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논의가 없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논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첨단 재래식 전력, 비핵 전력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밀성, 속도, 파괴력이 강해져가지고요. 상대가 두려워할 정도의 어떤 위력을 갖춘다는 거죠. 예. 우리 지금 뭐 현무4 이래가지고 뭐 괴물 미사일을 해서 그저 고위력 탄두 장착하고 그것이 우리도 지금 수백 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800발, 1000발 가까이 만약에 있으면 그것을 북한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북한 정치군사 지휘부가 있는 곳에 만약 우리가 퍼붓는다. 그리고 고위력 탄도로 지하 벙커까지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당연히 북한 정권은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행동에 제약을 받겠죠. 이게 바로 억제거든요. 그러니까 억제는 파괴력이나 위력이 똑같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억제가 작동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핵은 아니지만 첨단 고위력 비핵 전력으로서 응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
핵과 비핵으로 막 이 균형이 다 맞춰지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확장 억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확장 억제 안 하고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한미동맹이 있는 한 확장 억제가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물론 100% 신뢰는 어렵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한미동맹이 견고하다면 북한으로서는 그 확장 억제 핵우산의 그 위협도 당연히 느낄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계산식이 굉장히 더 이중적으로 복잡해진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핵우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첨단 고위력 비핵 억제 능력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나? 그리고 아까 저 사드 관련돼서는요. 이제 저 신 박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건 시기의 문제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사드라고 해서 바로 들어와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마 차기 정부에서 못할 거예요. 사드 지금 결정을 해도 LSM도 뭐 그것보다 좀 빠르거나 이렇게 될 것이고요. 물론 사드 성능이 좀 LSM보다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미사일 방어 이런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고요. 사드를 들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사일 방어가 결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게임인데 이것이 마치 사드만 한번 들어오면 우리가 안전해질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주거나 이런 의사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드가 있어서 그것이 완벽해진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1조 5천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산업체 위축시킬 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어떤 국론 분열이 있겠죠. 배치 문제 둘러싸고. 또 대중국 관계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차기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거 추진하면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실효성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게 결코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은규 교수님께서 아주 상당히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겸손을 과잉으로 표현하시면서 뭐 저하고 김정석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김은규 교수님을 가까이 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재를 놔두고 이제 대외 정책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정석 박사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김홍규 교수님 질문하고 연계해서 설명드리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사드도 하나의 수단이고 왜 근데 이렇게 저희가 되냐 관심을 모으냐 그런 맥락인데요. 저는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획득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획득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사실은 3군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맨날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무기체계.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김은규 교수님께서 아주대에서 그 연구소 운영하시면서 경항모 문제 글을 써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예산적 제약이 없다면 저도 경항모 지지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글을 썼어요. 대한민국의 우선순위에서는 지금 당장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삼축체계가 필요하고 사드도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다. 저는 경항모보다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죠. 근데 사드가 이제 하나의 수단이라는 김은규 교수님께 김은규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사드만 다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사드도 하나의 수단이고 근데 왜 사드가 관심을 받을까요? 그거는 김정섭 부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답이 다 있어요. 비싸. 그리고 중국이 싫어해. 자, 이 문제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우선시를 정하는 거죠. 비싼데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 조정은 경영모보다 앞서서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할게요. 중국의 반발은 이게 이제 주권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가 사드 2016년에 사드 배치를 할 때 처음 배치를 할 때 중국의 반발은 저는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과도한 반발에 우리가 또 그 이후에 그 사드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대중 정책을 지나치게 조심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여겨야지 대한민국에 보다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대중정책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의사결정이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아까 안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기 군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과거부터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이전에도 북한의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을 막는 세 가지 주요 지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당연히 수도권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바뀌었어요. 평택으로 지금 관심이 올라갔는데, 예전에 어디였어요? 우리 논산 계룡대, 거기 상군본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후방이었고, 후방에는 우리 원전이라든가 그 미국의 전시증원이 올 수 있는 부산이나 진해를 방어해야 된다. 그렇게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었어요. 적어도 방어는 우리가 뭐 이제 M샘을 갖다가 다량 생산해서 막을 수 있겠죠. 그 세 지점에. 근데 후방에서는 적어도 방어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북한이 후방까지 적어도 거라도 쏘기는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후방 지역에 거기에 우리가 고고도 방어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수도권 지역에 사드를 만약에 배치한다면 우리가 SM 개발한 건 후방 지역에다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지역을 갖다가 고루고루 고려하면서 우리가 중층적,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 나가면 되고, 그 정도 예산은 감당할 수 있고, 그쪽으로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SM 우리 방산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위축된다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드를 언제 사올 수 있을 거냐? 사실은 협상을 해봐야지 아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쪽을 지지하는 군사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정권 내에 사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저도 외교부에 있으면서 협상 같은 거 이미 봤지만, 협상은요 서로 어떠한 조건을 갖다가 거래할 것인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얘기는 다 했네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 참, 사고공유성 말씀을 해주셨구나. 미사일 방어는요 상호운용성이 되면 역량이 강화돼요. 그런데 우리가 MD 통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미 간 상호운용성으로 이야기하는 건 제3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섬세하게 얘기하고 로키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일단은 한 라운드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라서 질문하시고 싶고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텐데, 어찌됐든 1분으로 한정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정성장 박사님 먼저 하셨고, 네, 다음. 먼저 말씀하실 때 자신의 그 성함과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단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정성장입니다. 안보정책이나 대북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북한에 대해 특히 이제 김정은의 의도와 전략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논의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미사일 공격,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을 악마화하고 미치광이로 보는 것과 같은 시각이거든요.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남한을 선제 공격하면은 김정은 정권은 자멸하고 마는데, 김정은이 공격하지 않으면은 편하게 외제차 타고 호화로운 집에 살 수 있는데 공격을 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안보를 확실히 하는 건 중요한데, 북한에 대한 과잉 공포에선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이제 김정은의 통치 정당성 확보에 활용하고 있고, 남한과의 군비 경쟁의 차원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취약성만을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요격체계, 육군력, 공군력 모두 다 취약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약점도 보고, 북한이 그러니까 설명은 조금만 하고 질문으로. 예예. 그래서 이제 억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부분도 있지만 너희가 약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걸 인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논의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고위력 탄도 비핵 억제 능력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북한이 전략군에 대응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대응 체계가 있느냐 했을 때 없잖아요. 자꾸 이제 미사일하고 무기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어떤 국방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했다가 중단했는데 다시 이걸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저기 우리 현재 아까 신범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 합동 문제가 갖는 어떤 그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옵션이 있는 건가 뭐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두 번째로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외교관 출신이고 주 시안총영사였습니다. 중국에서 13년 7개월 동안 근무를 했고요. 지금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의견 겸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부소장님이 그 대북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능력이 그 지금 증강되고 이거 좀 저기요. 근데 어쨌든 그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필요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능력이 필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대북의 억지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드 관련해서 사실 저는 애교 현장에 있었을 때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우리는 청와대에서 이 사드 협상을 주도했고 중국은 외교부가 협상을 주도해서 그건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그 사드가 그 2017년 10월 30일 날 양국 간 협의가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 대통령 방정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방정과 연계시키면 절대 안 되는 이슈였습니다. 이제 이게 주권 안보에 관한 문제를 그러한 대통령의 방정과 연계시키고 또 우리는 외교부가 안 하고 청와대가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단추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드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대중 외교 정책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국을 의식해가지고 우리 안보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갖다 중국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대중 정책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김정석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세 분이 다 계셔가지고 제가 꼭 오고 싶었던 자리고요. 올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이제 군사 분야라는 측면은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3월, 4월 되면은 북한의 무력 시위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후보가 이기든지 두 분 아마 청와대 들어가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억제력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하지만 뭐 우리 신 박사님은 계속 그 정도 예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군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 30년 다 됐는데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왕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김 소장님, 김 부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전에 DJ와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비교해본다면 우리 신 박사님께는 이전에 MB와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해봤을 때 이 외교, 남북관계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이건 뭐 사견을 여쭙는 거긴 합니다만 두 분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조금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떤 걱정이 있냐면요, 우리 신 박사님, 지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식물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이제 국내 정치적인 사안입니다만, 그런데 국회에서 계속 반발하고 하면서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 이전의 경험으로, 사회적 경험으로 보면 정권은 국내 정치적으로 몰릴 때 시각을 외부로 돌리려고 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제 타격론 같은 경우에 공감은 하는데 만에 하나 북에서 뭔가 징후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그거를 슬쩍 언론에 흘리면서 결국은 묘하게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물론 이 자리에서 뭐 두 분의 그 전공은 아니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세 분 질문이 나와서 또 그 하나하나의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분이 먼저 답을 하시고 그다음 또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리 신 박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정성장 박사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뭐 과잉 공포를 유발해야 되진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누구도 과잉 공포를 유발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온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공약에 넣고 이걸 띄워갖고 표를 얻겠다는 그런 셈법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북한이 뭐 김정은에게 있어서 핵이 통치 정당성이나 군비 경쟁 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고 한국을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용도도 있다. 그게 위협이다. 그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이론으로 정립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 외교안보 쪽에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위협이 뭘까? 위협이 뭘까를 생각하면요. 의도와 능력의 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을 때 저와 김웅규 교수님 있을 때 김웅규 교수님이 나를 때리려고 그래. 근데 내가 힘이 더 세. 그래도 김웅규 교수님이 나를 계속 때리려고 한다면 김웅규 교수님은 나한테 위협이 되죠. 그런데 나랑 김웅규 교수님이 같이 있는데 김웅규 교수님 너무 착해서 나를 안 때리는 건 확실해. 근데 힘이 너무 세. 그래서 내가 맞으면 큰일 나. 이것도 위협이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의 위협을 볼 때 의도와 능력 부분에서 의도는 전적으로 한국을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부분으로 뭐 통치 정당성 확보나 군비 경쟁 측면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들의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걸 보면 단순히 이 두 가지 의도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의도를 떠나서 그렇게 고도화되는 능력을 우리가 고민한다면 대응 체계를 조금 더 앞당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 체계 군이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군이 뭐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여기 현역 장성한 분이 계신데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예비역 장성도 계신 줄 알았는데 맨날 잠 안 자고 이래. 그냥 국방부에서 잠자는 게 일이시더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요. 실제 준비된 부분에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뭐 국방부를 비판해야 되는데 보호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실제 그렇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강국 총영사님께서 저한테 질문 안 해주셨어요. 같이요? 뭐 근데 저는 그건 특별히 답을 안 할게요. 예. 그리고 그 우리 김 기자님 저도 뭐 우리 김 기자님 좋아하는데 또 좋아한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요. 북한을 가지고 인기를 얻고 방향을 돌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한 2010년 넘어서는 끝났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인기 폭락이에요. 이제 북한을 가지고 평화 논리로 국민에게 관심을 받고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도 2018, 19년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 문제는요.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정치적 관심사가 돼서 국정의 흐름을 바꾸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그런 시도를 한다면 어리석은 정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 박사님께서 의도와 능력 그 비유를 너무 적절하게 해주셔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한테 너무 비판하지 말라고 은근히 또 견제하는 또 그런 또 깊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기 우리 김정섭 박사님 네. 네. 먼저 그 사드 관련돼서 이제 그 중국 너무 우리가 신경 쓰고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때 우리 발제문에도 없고 사실 중국 얘기는 하지 않았죠. 아까 이제 질문 답변 과정에서 대중국 관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했는데
제가 사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중국이 그 제일 큰 변수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하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오늘 지적한 것이고, 또 사드 말고 우리 LSM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지금 구축되고 있으니까 그 대안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 시기적으로도 사드보다 더 늦지 않게 될 거라는 것. 그런데 왜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중국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걸 하겠냐는 것이지, 중국 때문에 사드는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정성자 박사님께서 전략사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좀 신중 부정적인 좀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사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은 뭐 전략군이 있고 우리도 전략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대지 미사일, 그다음에 일부 잠수함, 또 전투기 뭐 F-35급 이렇게 하이엔드급 같은 것들을 갖춰 가지고 어떤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그런 자산들을 묶어서 전략사령부를 만들자. 이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긴데요. 근데 사령부를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자산은 그대로인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첫째. 두 번째, 그게 작전 지휘에서 굉장히 저는 혼선과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35는 전략사령관이 지휘하고 F-15, 16은 그럼 공작사령관이 하는데, 한반도 상공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항공작전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수함 작전도 마찬가지고요. 해작사령관이 잠수함 사령관이 해야 되는데 일부 잠수함은 해작사령관 밑에 잠수함 사령관이 하고 또 일부 잠수함은 전략사령관이 하고, 그거는 너무너무 작전 측면에서도 이상한 거죠. 사실 이런 어떤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단의 어떤 그런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결국에는 합참의장의 역할이고 연합사령관의 역할이죠. 예. 근데 그 밑에 다시 전략사령관을 두어가지고 그것이 뭐 항공작전 특히 이제 일원화돼서 지휘해야 될 것을 이렇게 띄어서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사실은 좀 부작용만 우려되는 것이지 큰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김정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핵 문제 해결. 사실은 뭐 당연히 이제 외교적으로 이것은 풀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제 군사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 이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많은 기간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군사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과연 이제 군비 경쟁 말씀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산으로도 감당이 되느냐 이런 말씀 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위력 개선비 아직도 70% 이상 재래식 위협 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북한의 재래식 위협, 핵 WMD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검토가 심층 있게 필요하지만, 그런 우선순위 조정, 전반적인 그런 걸 해서 이런 북한의 핵 WMD에 좀 더 집중하는 쪽으로 군사력 건설에 중점을 좀 조정하면 예산 같은 것들은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은 사실은 좀 약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군비 경쟁 양상이 좀 이렇게 계속될 수가 있어요. 북한도 계속 핵능력 고도화하고 우리도 미사일 방어 계속 갖추고 뭐 선제 타격하면 좀 더 우리가 그걸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과 이런 걸 갖추다 보면 이게 끊임없이 이게 되는 건 사실 어찌 보면 불가피하지만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건 완벽하게 해결되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제 타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응징 억제 이런 쪽을 중심으로 두게 되면 그래도 군비 경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문제를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북한 핵 문제는 군사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관건은 이것을 관리해줘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우리가 억제 능력을 갖추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전략이 뭐냐를 고민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정섭 부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ABM 트리티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상상력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처럼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도 아까 우리 그 정성장 박사님께서 전략사령부 얘기했는데, 우리 김정섭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둔중하고 어떤 정적이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상상력이 풍부한 모듈형의 혹은 그런 또 그 상상력도 좀 발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A냐 B냐 기존이냐 아니면 완전히 그런 어떤 분리된 체계냐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또 고민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기 그 다음 또 질문. 아, 네. 아, 좀 보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지금 첨예한 한반도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는데, 그 해결책 논하는 것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 오랜 동안 근무를 했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주로 조직 인사, 제대군인 지원 정책 등의 내부 국방 경영 쪽에 연구를 주로 했고,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는 국방기업 자문위원과 대학 특임 교수로 근무도 했고, 지금은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격이나 방어는 우리 군이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공격을 당하는 거니까. 단추를 늘려서 할 수 있겠죠. 뭐 중추기든 아이언돔이든. 그런데 선제 타격이라는 거는 북한을 공격하는 거죠. 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작전권은 누가 있어요? 유엔군 사령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선제 타격 요건을 다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주나요? 제가 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2016년도에 미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두 번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키 리졸브 훈련 때 미국 포스트가 네 사람이 와 있었어요. 미 합참의장, 태평양 사령관, 연합사령관, 그다음에 전략사선 사령관. 미국 포스트가 네 사람이 와 있는데 한국 포스트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네?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내가 칼럼을 국민일보에다 써서 그 칼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미국이 단추를 눌러야 되는 건데 미국과 어느 정도 협조가 돼 있냐 이거예요. 그걸 좀 묻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미래 사례구를 만드는 것도 지금 뭐 IOC 단계고 뭐 FOC 단계는 안 되고 FOC 단계 통과되고 그런 말이야 군사권을 그 노예화 식민 군사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미래 사령부가 만들어진다고 유엔사가 그대로 있고 유엔사는 지금 아브라함스가 얘기하는 거 제가 똑똑똑똑이 들었어요. 연합사령관이 질문 예 제가 했어요. 그럼 보안 그 어렵다는 것을 보안 설명하는 거예요. 미 유엔군 사령부에 자기가 와 보니까 25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150명까지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엔군 사령부는 굉장히 엄청나게 확충되고 있어요. 유엔군 부사령관은 지금 호주군 3스타가 하고 있어요. 폴란드 군인이 와서 근무를 하는 걸 막기도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 저렇게 있는데 우리가 선제 타격, 뭐 서지컬 트랙이 스트라이크 됐던 누른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협조가 되느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서 네 질문하십시오. 저 제일 뒤에 네, 먼저 이름과 소속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고유찬입니다. 그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분이 삼축체계 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김정석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다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이 이제 응징보복 능력을 더 중시하시는지 뭐 그런 우선순위를 좀 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네 질문하시죠. 여기. 아 저는 저 KBS 통일부 지형철 기자인데요. 그 제일 좋은 질문은 짧은 질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아무튼 한쪽은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거냐라고 하고 있고 또 한쪽은 그렇다면 북과 핵을 용인하자는 거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함의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러한 짧은 레토릭이 지금 공론장을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캠프 인사로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정섭 소장님부터 부소장님부터 얘기하시죠. 네. 네, 지금 주신 질문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뭐 전쟁하자는 거냐 아니면은 뭐 이게 그게 양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쟁점을 나눠서 설명드린 것도 그거고요. 제가 아까 우리 지금 북핵 위기가 불거진 지 거의 30년이 돼 간다 그러는데 미국은 1945년에 이제 핵 독점에서 핵 우위에서 이제 소련과 다시 핵 균형을 이루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벌써 1960년대 70년도 되면은요. 한 2, 30년 만에 수많은 핵 전략들이 이렇게 서로 저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거듭합니다. 대량 보복 전략, 유연 반응 전략, 도시 회피, 그다음에 상호 확증 파괴, 슐레징저 독트린.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냥 삼축 체제를 좀 약간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고만 있죠. 이게 사실 학계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돼야 되고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도 좀 더 계속해서 고민해서 우리 한반도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억제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는 그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그런 좀 비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이게 이제 대선의 정치 쟁점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불거진 면은 있지만 한편 생각해 보니까 아쉽긴 해도 이게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 가지셔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핵 전략을 우리한테 실존한 이런 위협에 대한 정말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 아예 최선이 없다면 차선은 뭔가? 정말 좀 불편한 진실은 뭔가? 좀 솔직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섭 박사님하고 완전히 똑같은 의견이고요. 네. 답을 하나 드리자면 뭐 우리 정 박사님께서는 코멘트를 주셨고 질문 안 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고유찬 우리 대학원생이신 거죠? 예.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정부 당국자가 되면 이 우선순위를 밝히는 것조차도 부적절해져요. 그런데 지금 뭐 개인적인 자격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 물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뭐 캠프 내에서도 논의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공식도 없지만 저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취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취약한 거는 미사일 방어가 조금 더 취약해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의 미사일이 다종의 신종의 여러 가지 미사일이 실전에 가능하다는 걸 북한이 보여줬잖아요. 그럼 그걸 막아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약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뒤쳐져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KMPR하고 킬체인은요. 궁극적으로 밑에 쭉 파고 들어가면요. 공유하는 자산이 많아요. 사실은. 일단 감시 정찰을 해야지 KMPR도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고 결국 킬체인의 타격 능력은 사실은 KMPR의 타격 능력을 보완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는 다 강조를 하고 싶지만 지금 많이 처져 있는 건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우리가 미사일 방어가 조금 처져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 기자님 말씀 짧은 멘트에 대해서 학자 이게요. 제가 반은 정치권에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거는요. 누가 문제를 키우고 싶었냐 하는 걸 보면 본질이 보여요. 선제타격론은요. 그냥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건데 거기서 선제타격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상대당에서 키운 거예요. 저희가 선제타격, 여기도 선제타격, 저기도 선제타격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표에 도움이 된다는 측에서 이슈를 키웠다.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소장님께서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실은 그걸 보면 알아요.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키우느냐. 거기에 정치적 의도는 딸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치적 얘기를 해서 물어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답을 드렸습니다. 네,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 할 얘기를 다 하신 거죠. 저기 그러면 우리 이상현 소장님 그다음에 저기 이렇게 세 분 라운드 한 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네. 아까 그 최 기자님이 북한과 전쟁하자는 거냐 아니면 북한 핵을 용인하자는 거냐
이 한국에서 담론이 생산되는 그 폐악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북한과 전쟁하자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북한 핵을 이대로 용인하자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근데 이게 자꾸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그 프레임을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정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늘 주제가 선제 타격 사드 논란인데 어떻게 본다면 한국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선제 타격하고 사드 말고도 지금 한 번 더 전체를 놓고 본다면 남북 관계에서 여러 외교, 안보, 정치, 경제 모든 걸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분들이 이제 두 대선 주자신데 좀 아쉽게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것에 너무 함몰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쟁점 치열하게 싸우기는 싸우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이유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가졌는데 우리는 핵과 핵이 없죠, 그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라면. 그래서 핵을 안 갖고 북한의 핵을 대응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선제 타격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까 이 문제를 보는 이제 한국 내 시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정선영 박사님께서 북한의 선제 공격을 전제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너무 악마화해서 긴장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근데 순수하게 군사 작전 군사 논리에서 본다면 아니 그 최악의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군사가 할 일인데 그럼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래서 이 두 입장이 지금 대비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 그럼 차기 두 대선 주자께서 이 문제를 그럼 순수하게 군사 전략의 논리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 큰 틀에서 이 정치 안보적인 판단까지 다 포함해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그 후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럼 그걸 담론을 어떻게 그 양 진영에서 제시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저는 그 미국 외교 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에 한반도 문제 담당하고 있는 신승엽입니다. 스웨덴 안보 연구소에서 코리아 센터에서도 일하고 있는데요. 짧게 지분을 드리면 사실 비대칭 전력 강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냥 좀 더 세부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핵 연료 추진 잠수함 개발 좀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북핵 대응 전략의 하나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두 박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전 육군 예비역 비령 천 명국입니다. 전역 전까지 카이다에서 한 6년 정도 남짓 근무했고요. 예. 먼저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사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제 타격 관련해서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뭐 이렇게 좀 능력 정도는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능력 정도는 갖출 수 있지만은 군사 옵션으로 혹은 군사 전략으로 포함해서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위험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선제 타격 같은 경우는 먼저 군사 전략에 반영된 이후 뭐 대부분의 적을 둔 나라들은 대부분 군사 전략에 반영하죠. 사실 우리 연합 작계 같은 경우도 프리에이티오 개념이 어느 정도 선제 타격 개념을 반영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프리에이티오 표적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표적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선제 타격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사적 능력을 구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상황 발생 시에 정치적 결심을 통해서 선제 타격을 이행하는 문제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군사 전략에 혹은 군사적 옵션으로는 채택하지 말고 능력만을 갖추자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군사 전략에 포함되지 않고 군사적 능력으로 그게 실현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 현재 그 프리 ATO를 또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두 분 다 고고도 요격 능력, 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김정석 박사님께서는 LSM 혹은 LSM2로 충분하다. 기간 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 박사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비해서 사드 체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적 측면에서 사실 뭐 성공 가능성을 100%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LSM, LSM2 개발과 사드 도입 추진 문제, 이 두 부분을 어느 한쪽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돼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걸로 접어야 될 텐데, 지금 이 질문을 안 하고 가면 오늘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 계시면 지금 하시죠. 네. 네, 없습니까? 아, 네. 그러면 짧게, 예, 두 분 지금 하셨습니다. 네. 먼저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이 대사님 하시겠습니다. 네. 예. 한미연합사에서 그 작전 계획을 담당하는 기획참모 차장을 했던 신동현 예비역팀장입니다.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신범철 박사님이 콕 찍어서 질문을 해주셔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제가 신범철 박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논란의 핵심은 이제 그 발언에 있었는데, 그 외신 기자의 발언을 만약에 신범철 박사님이 받으셨다, 그럼 어떻게 답변하셨겠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간단히 제가 일분이내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포함해서 그 모든 주변국의 그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개념은 포디라고 하죠. 탐지, 결심, 타격, 방어, 요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뭐 맞춤형 억제 전략이나 확장 억제 수단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타격과 방어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최근에 이제 탐지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죠. 근데 결심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수단을 운용하는 것이 결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결심 연습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드 투 워, 위기관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위기관리의 핵심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억제와 위기 완화, 이것은 주로 공개적인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위기 확대와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로 비공개적인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위기관리에서 상대방의 물리적, 비물리적, 수사적 도발이나 공격에 대응하는 자위권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필요성, 비례성, 그리고 위기 완화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가장 강력한 위기관리 수단이자 무기가 됩니다. 즉 억제와 위기 완화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전쟁 유발과 확전의 수단이 되기도 하겠죠. 단호하고 강경한 이런 최고 지도자의 발언과 이 언행은 긍정적으로는 국민의 대응 의지를 결집시키고 또 상대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수위를 넘으면 오히려 위기를 고조시키거나 상대방의 오인을 유발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세계 전쟁 역사를 분석을 해보면 전쟁의 기저 원인으로는 종교, 문화, 에너지, 또 민족 간의 증오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분석된 것이 지도자의 성향입니다. 이 지도자의 성향 중에 이제 호전성이나 즉흥적인 의사결정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오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아까 신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비밀리에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을 네, 받은 질문의 요지는 하고 충분히 있고. 전달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믿고 정치 지도자는 이제 군을 믿고 공개적으로는
외교 경제적 수단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어철 박사님께 그 첫째 질문을 좀 곤혹스럽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기 이백순 대사님 마지막으로. 네. 예, 저는 전직 외교부 대사고 지금은 법무법인에 제가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발표하신 것 잘 들었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와서 이게 군사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게 삼축 체제가 있는데 북한이 그 동안에 계속 이게 기술을 고도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삼축 체제가 제가 본 데는 뭐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모든 미사일을 뭐 다 모든 아니지만 많은 미사일을 또 뭐 그 연료를 고체화시키고 앰플화다 시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개 되는 PL 이동형 발사체 다 옮겼는데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때 타격 대상을 우리가 핀포인트 할 수 있느냐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다음에 선제 타격이 성립되는데 그게 핀포인트 되는지 그건 저는 기술적으로 한 말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아까 지금 저 사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분은 사드의 그 속도가 뭐 마8 뭐 된다 그러시고 또 한 분은 14 된다 그러시는데 두 분 사이에서 어느 게 맞는지 그거를 두 분 각각 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코멘트는 이거는 외교 국제법적인데 선제 타격론은 참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되기가 어렵고요. 다음에 선제 타격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미군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은 전작권 문제하고도 걸리고 그다음에 확장 억제 문제하고도 굉장히 걸려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 준장님께서 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저기 그 이백순 대사께서 하신 것도 그렇고 네, 우리 신범철 박사께서 먼저 네, 하시죠.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역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백순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고도화되고 고초화돼서 사실은 추적이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감시 정찰 능력을 확충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유사시가 되면은요 북한의 테리라든가 미사일 기지에 대한 상시 거의 상시에 가까운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징후 목록이 함께 모아져서 판단된다는 점 완벽은 없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드 속도와 관련해서는 저도 김종석 박사님 글을 나중에 봤고 저희는 뭐 군의 그 작전본부장 하셨던 김용현 장군님께서 엊그저께 중앙일보에서 딱 명시적으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쿼트를 했습니다. 선제타격 국제법은 이거는 제가 국제법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력사용이에요. 2004년에 UN 하이 커미션이 했을 때 그러한 위협이 임박했을 때 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드비저리 오피니언이 나왔기 때문에 UN 헌장의 51조람 안드 어택 어커스 무력 공격이 발생한 이후에만 자해권이 가능한다는 것은 해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뭐 이라크전과 같이 예방공격이라든가 선제 공격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임박한 징후가 있을 때 한다면 그것은 현재 국제법에서는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심동현 장군님, 저는 도와주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같은 변인 줄 알았더니 이거 참 실망스러운데 이거 문제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데 최고 지도자가 선제 타격하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아닐 때는 정책적 목적이라 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때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요. 미국의 그 사이버 공격을 받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미국에 대한 난키네틱 파워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어택에 대해서 키네틱 파워로 어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나는 미사일로 때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같은 기준으로 해서 그게 긴장, 러시아하고 긴장 관계가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부적절한 반응이지만 그때는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력 공격이란 말이 금기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지 않았나? 첫 질문이 천명국 대련님.
핵잠수함. 핵잠수함 질문을 하셨는데, 핵잠수함과 그 사드와 저기 뭐야 그 엘샘을 동시 추진하자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주요 거점을 세 개를 지정해 드렸잖아요. 그럼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에서 후방을 갖다가 우리의 엘샘으로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예산 문제 저희도 많이 고민하죠. 그래서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인데 제가 경항모 말씀을 드린 거는 경항모는 사실은 일단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사실은 대양 작전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요. 이게 경항모 하나에 2조라고 하지만 플러스로 해갖고서는 호위함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그게 뭐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6조까지도 나와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아끼면 사드도 살 수 있고 엘샘도 살 수 있고 충분히 문재인 정부의 계획상의 구조 조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잠수함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핵잠수함이 삼축체계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요 제한된 국방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핵잠도 북핵 능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은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디젤 잠수함의 성능이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조금 더 수를 늘려도 핵잠수함 못지않은 작전 능력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골고루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서 한 단계 아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시죠. 네, 먼저 그 이백순 대사님 그 사드가 과연 얼마나 빠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뭐 저는 여기 마하 8.7, 9.3 했습니다. 초속 3km 이상이면 어렵다는 건데 뭐 이건 제가 기술적인 거니까 제가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이 각주를 했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라이트라는 분이 2022년 올해 나온 그 글에 MIT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방어에 대한 어떤 글에서 제가 이제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천명국 박사님이랑 뭐 이백순 대사님 말씀하신 거를 같이 대답이 가능할 텐데 이 선제 타격은 사실은요 굉장히 딜레마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군이 그 최후의 순간에 과연 이런 옵션을 가져야 되느냐,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가 평상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 당연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능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다. 근데 그런 것을 교리로서 채택하지 않고 어떻게 능력이 가능하냐? 근데 아까 우리 저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필요한 능력이라는 게 이미 우리 군이 꾸준히 갖춰가고 있는 능력입니다.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 더군다나 그 대량 응징 보복 능력도 사실은 그 필요한 능력은 대부분 많이 중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교리가 있어야 이 능력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거는 당연한 거고 삼축 체제에서 선제 타격 실천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가 채택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을 치웠다고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이게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후가 명확하면 때려야 된다 먼저. 근데 제가 꼭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준비 안 하면 무책임하다고 하는데 전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때리고 나서 선제 타격하고 나서 그럼 핵보복 받는 건 거의 확실한데 그거는 괜찮으냐? 그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 최후의 상황이니까 우리는 선제 타격한다. 그것도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좀 그래서 이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북한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는 거 거기도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버 보복을 하면 사이버 공격을 하면이라고 사후 억제를 얘기하잖아요. 징후만 보이면 먼저 하겠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드 추가 배치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쭉 진행되던 우리의 계획이 있고 상층 방어 체계가 있고 다 있었는데 이거야말로 좀 느닷없이 갑자기 이슈화 돼가지고 이게 없으면 이 우리 방공망이 뚫리고 이렇게 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양쪽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아마 또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현 소장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사실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신범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경항모보다는 사드가 당연히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문제는 북핵 미사일 대응하는데 사드가 그럼 우선순위가 있느냐라고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이 대선 국면이라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모든 이익 집단들의 그 이익과 그 최대한의 어떤 그런 입장들을 반영하느라고 거의 뭐 양쪽 진영이 백화점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선거 국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양 캠프에서 제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최초 강대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재원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결국은 어떤 재원을 얼마만큼 써서 효과적으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걸 배분하느냐, 이 전략인데 아직까지는 이 양 캠프의 내용, 그다음 오늘도 국지적인 측면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아직 우리가 양쪽에서 다 그림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대로만 추진, 나중에 이기셔서 두 캠프 중 어느 한쪽이 추진하게 되면 저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혹시 이제, 아니 혹시가 아니라 두 캠프 중에 한쪽은 이기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대선 경쟁 과정에서 했던 얘기는 다 접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솔레리움 위원회를 조직해서 최고의 전문가들 모아서 각 시나리오별로 가장 합당한 답이 뭐냐라고 했던 그 고민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변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한 집단, 이해 집단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군사안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도 사드가 몇 마하 몇이냐 뭐 계속 이거 비단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방산업과 방산의 현실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뭐 엘셈 같은 것도 뭐 금방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대응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가,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들을 이제는 오히려 이기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 덮고 기존의 거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최고의 전문가들, 저는 이 어느 정부가 되든 이 김수정석 부소장님이나 신범철 박사님 반드시 같이 들어가셔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삽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어진 짧은 시간에 제가 그래도 세 라운드 정도 이렇게 돌렸으면 사회 잘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요 정도라고 우리 이상현 소장님 마지막 한 말씀 뭐 하시고 네. 네,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잘 봐서 뭐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지금 그 우리가 가진 고민은 뭐 비슷할 겁니다. 이 한국의 그 안보, 평화, 그리고 국가 발전, 무엇이 최선의 방안인가, 이거를 향한 우리 끊임없는 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 지금 이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해답은 이미 뭐 김웅 교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대선 국면이니까 가진 거 다 서로 까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자, 끝난 다음에는 그걸 다시 다 덮어서 좀 결집된 이 정책적인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